11월 학평 38번 원문제 문장 넣기 보겠습니다. 자, 주제가 항영양소. 항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을 멀리하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왜 식물을 싫어하는지, 즉, 야채를 싫어하는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in the natural world 그랬어요. 자연계에서는 If an animal consumes a plant, 만일 어떤 한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근데 어떤 식물? With enough anti-nutrients, 그래서 충분한 한 영양소가, 그렇지? 함유되어 있는. 근데 그한 영양소는요, to make it feel unwell, 아, 그 동물을 뭐요? 상태를 안 좋게 느끼게 만드는. Well이라는 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이란 뜻이 있는데 unwell이니까 좀 몸이 안 좋은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즉, 그 동물이 몸이 안 좋게 만드는 항영양소를 충분히 담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it won't eat that plant again. 그 동물은 다시는 그 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So, intuitively 하니까 직관적으로, animals also know. 동물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바로 이러한 동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Just to stay away from. 멀리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ears of evolution.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진화와 and information. 정보인데, being passed down이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정보. 이러한 두 가지니까 복수동사인데, 여기 과거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수년간의 진화와 전해져 내려오던 그 정보가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This innate intelligence. 바로 이러한 타고난 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정리했던 또 나오죠. innate, 요것도 타고난, 지금 inherent, 아까 정리했던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타고난 이러한 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this intuition, 콤마 뒤에 도는 however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은 is not just seen in animals. 단지 동물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wondered, 궁금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현재 완료의 경험이죠. Why, 왜, 의문사. Most children, 주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hate vegetables, 야채를 싫어하는지, 요게 동사. 그래서, 의주동인 간접 의문문이죠.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 궁금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이 question and answer 구조로 가는 그러한 글의 전개를 보이고 있는 거죠. question을 던지고 answer를 하는. 자, 그랬더니 권위자를 내세우세요. 닥터 스티븐 곤드리라는 박사님이 justifies 하니까 정당화합니다. This, 이것을, 즉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 것을 as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아, 우리의 유전적 프로그래밍의 일부로서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즉, 그게 뭐냐면 our inner intelligence. 우리의 내적인 바로 지능. 됐어요? 자, 그러면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볼까요? Many vegetables, 많은 야채들이 are full of 하면 무엇으로 가득하다? Anti-nutrients, 바로 항영양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your body, 여러분의 신체는 tries to keep you away from them. 바로 여러분을 그것들로부터, 즉그 항영양소가 들어있는 그 야채들로부터 멀리하게, 그지?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While, 반면에 뭐 하면서 you are still fragile. 아, 네가 여전히 연약하고 and in development니까 성장 중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지 발달 중인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는 뭐뭐하는 동안 정도 괜찮습니다. While은 앞 뒤가 서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동작하고 있다, 동시 상태이다 이런 정도면 되고요. Fragile 나왔으니까요. Fragile 하면은 연약한, 물론 중학교 단어로는 weak 정도가 되겠고요. vulnerable 그래가지고 무엇에 취약한, 당하기 쉬운, 또는 susceptible 그래가지고 역시 무엇을 당하기 쉬운, 무엇에 쉬운, 뭐 subject를 쓰기도 합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쉬운. 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it does this, 요게 이제 문장 넣혔는데 그것은 does this, 이것을 한다. 그래서 이 그것은 이라는 것은요, 뭐요? 그것은 your body겠죠. 여러분의 신체는 이것을 한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들로부터, 즉, 항영양소가 가득 들은 야채들로부터 여러분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making your taste buds
미뢰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혀에 좀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감각 수용체가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의 미뢰를 perceive,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making이 사역동사, taste buds가 목적어, perceive 동사원형 쓰였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게? These flavors, 이러한 맛을 as bad, 나쁜 것으로 and 그리고 심지어는 disgusting이니까 어떤 역겨운 것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이것을 합니다. 즉, 그 야채들로부터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as you grow,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and 그리고 your body becomes stronger. 여러분의 몸이 더 강해지면서 뭐할 만큼? 자, 형용사나 부사는 반드시 enough to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뭐할 만큼 충분히 그러냐면 tolerate these anti-nutrients. 이러한 항영양소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더 강해지면서 suddenly, 갑자기 they no longer taste. 그것들은 더 이상 맛이 뭐뭐처럼 나지 않습니다. As bad as before. 예전처럼 나쁘게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 they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 야채들. 그죠? 항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그 야채들을 말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문장 넣기였던 고의 학평 38번이었습니다.